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천입니다. 요 공사는 올게 다 끝났습니다. 올게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공사 관계자들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대 뿌리는 밑에까지 타지 말고 뿌리 안 보일 정도만 뿌에만 살짝 걷어내서 공사를 하되 다음에 갈대 세순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 갈대가 물속에 지금 새순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줌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갈대 지금 새순입니다. 요 두 군데가 보이는 데가 지금 물에 있습니다. 물에 새순입니다. 줌을 다 놓겠습니다. 줌을 다 놓고 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도입니다. 어도. 자, 이렇게 자, 물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수중보가 있었습니다. 수중보 철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저 밑에도 갈대를 많이 걷었는데 지금 갈대하고 풀하고 같이 지금 자라가 있습니다. 요 지금 벽면에도 벽면 자체도 저기들 공사를 다 했습니다. 공사를 다 하고 지금은 물이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인데 밑에 물 많이 고이는 데는 한 1m 이상을 우리가 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고이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너무 깊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상군측에서는 이거를 다시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우리 송정첫 어도입니다. 옛날에 수정보 있었던 자리 수정보 철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보기 좋죠?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갖추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 다 제 앞으로 좀 나가면서 저 위에 갈대를 한번 좀 더 당겨볼까요? 물 속에는 저는 갈대가 많아야 됩니다. 물 속에는. 참 깊이만 한 1m 이상을 됐더라면은 저 위에 저 다리 있는 데까지만 그까지만 됐더라도 참 너무 좋았는데 아마 애들 체험할 수 정도 되고 진짜 너무 좋은데 야, 딱 끝냅니다.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